EPC 산업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주는 EPC 위키. 오늘은 복잡하고 거대한 플랜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마무리 단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현장에서 시공이 끝났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닌데요. 시공이 마무리된 플랜트를 발주처에 양도하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했다고 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마무리 단계들을 순서대로 거쳐야 해요. 프로젝트 마일스톤이라고도 불리는 주요 종료 단계, 이게 무엇인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EPC 위키 여섯 번째 궁금증, 주요 프로젝트 마일스톤이란? 먼저 마일스톤이란 프로젝트 진행 시 주요하게 관리해야 할 지점으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를 말해요. 오늘 알려드릴 EPC 종료 단계의 마일스톤에는 주로 다섯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기계적 준공을 의미하는 MC, 시범 운행을 하는 시운전, 가동이 준비된 상태를 뜻하는 RFSU, 예비 준공 증명서인 PAC, 마지막으로 최종 준공 증명서 FAC가 있어요. 각 프로젝트 마일스톤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MC는 메커니컬 컴플리션의 약어로 기계적 준공이라는 뜻인데요. 각 프로젝트의 계약서마다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로 플랜트를 구성하는 기기 및 자재류가 설계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설치 조립되어 있으며 기계적 성능을 증명하는 개별적인 시험과 검사가 완성된 상태를 뜻해요. 즉 기계적으로 공사는 종료됐고 아직 시운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접, 망치질, 파이프 및 기계 연결 등 가시적인 공사의 완료를 의미해요. 다음은 커미셔닝, 시운전으로 준공이 완료된 플랜트를 시범 운영해보는 단계예요. 플랜트에 원료를 공급해 운전을 개시하고 순서에 따라서 기계적 성능이 시방에 일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테스트 운전인데요. 계기류를 최종 조정하고 시스템마다 제어계 조정, 회전기기 등의 특성 확인 등을 수행하며 동시에 운전계의 범위도 점차 넓혀가면서 온도나 압력, 유량 등도 서서히 상승시켜 성능을 확인해요. 또한 운전정지, 재가동, 비상정지 조작, 안전설비 기능 등의 정상 여부와 열 팽창, 진동, 소음 등을 확인하는데요. 예를 들어 에틸렌을 추출하는 석유화학 공장이나 휘발유 등의 각종 연료를 생산하는 정유 공장의 시공 후 가동 준비를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커미셔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커미셔닝 단계는 플랜트의 운전 개시 후 관계자와 충분한 연락을 하며 부분 운전에서 점차 전 기능의 운전을 확대해가는 시기인데요. 플랜트의 성능이 충분히 확인된 후에 본격적 상업 운전, 커머셜 오퍼레이션이 들어가게 돼요. 다음은 RFSU로 Ready for Startup의 약어인데요. 퍼포먼스 테스트를 통과한 뒤에 플랜트 전체의 기능이 완전히 가동할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해요. 발주처의 계약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모든 시운전 활동이 완료되고 운전 개시가 준비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PAC로 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 예비 준공 증명서라는 뜻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실제 원료를 투입해 플랜트를 운전하는 시운전부터 시작해 공장이 안정화된 후 본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퍼포먼스 테스트까지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플랜트 운전에 문제 없음이 확인됐을 때 사업주로부터 받는 임시 승인 공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PAC를 받았다는 건 EPC의 모든 작업이 끝나고 실제 운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FAC, Final Acceptance Certificate는 최종 준공 증명서라는 뜻인데요. PAC를 받고 실제 운전을 시작해서 공증 기간까지 공장 운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는 공증서예요. 대체적으로 약 1년에서 2년간 플랜트가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에 발주처로부터 FAC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FAC를 받으면 법적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미해결 항목 없이 계약이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공자가 보증 및 보험회사에 계약상 더 이상의 의무가 없음을 통보하는 것을 말해요. 통상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이 종료되고 계약자의 모든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FAC를 받고 플랜트를 발주처에게 이양하면 비로소 하나의 EPC 프로젝트가 종료되는데요. 삼성 E&A와 같은 EPC 기업들은 이렇게 플랜트의 첫 시작부터 FAC를 받는 순간까지
주요 프로젝트 마일스톤을 모두 수행하며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대규모 EPC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종료 단계인 마일스톤. 어떤 일이든지 마무리까지 완벽해야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